넷플릭스 흑백 요리사가 화제가 되면서 덩달아 관심이 높아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인다이닝. 파인다이닝은 좋다를 뜻하는 파인과 정찬을 뜻하는 다이닝의 합성어인데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는 식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식 파인다이닝은 약 150년 전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기원전 1세기, 고대 로마 때도 지금과는 조금 다르지만 코스 요리를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인다이닝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아침과 점심을 간소하게 먹는 대신 저녁 식사를 성대한 만찬으로 즐겼습니다. 특히 귀족들은 트리클리니움이라는 특별한 식사 공간에서 호화로운 연회를 즐겼는데요. 트리클리니움은 디귿자 모양으로 배치된 3개의 침대가 놓여있는 방으로 노예들이 침대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다 주면 귀족들은 쿠션을 베고 침대에 기댄 상태로 음식을 주워 먹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불편해 보이는 이 자세로 식사를 한 이유는 식탁에 기대어 함께 식사를 하면 서로의 삶을 공유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트리클리니움에는 보통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 세 종류의 코스 요리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코스 요리는 현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스의 순서대로 음식이 나오는 개념이 아니었는데요. 에피타이저와 메인 요리, 디저트는 단순히 요리의 성격을 분류하는 방식에 가까웠고 세 가지 성격의 음식이 한꺼번에 나오거나 특별한 순서 없이 제공되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코스 요리는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19세기가 되어서야 유럽을 중심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아무튼 초창기 트리클리니움의 코스 구성은 세 가지가 일반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주최자의 지위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 20가지가 넘는 코스 요리를 대접하는 방식으로 변모했습니다. 로마가 몰락한 이후 중세시대가 되면서 트리클리니움의 형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귀족들은 자신의 성에서 큰 연회를 열고 지위와 부를 과시하는 것을 즐기곤 했는데요. 하지만 고대와 중세 모두 이런 연회의 주인공이 요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귀족들의 사교활동이었다는 점이 현대의 파인다이닝과의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중순 르네상스 시대에 파인다이닝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대표 가문, 이탈리아 메디치가의 딸 카트린드 메디치가 프랑스 왕과 결혼해 프랑스 왕비가 된 건데요. 당시 이탈리아는 문화 예술을 부흥시킨 르네상스 운동의 영향으로 음식도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예술적 표현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손으로 집어먹는 대신 우아하게 포크와 나이프 같은 식기류를 사용하는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했는데요. 비로소 식탁에서의 매너와 음식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플레이팅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탈리아의 식문화는 프랑스 왕비가 된 카트린에 의해 자연스럽게 프랑스에도 전파되었죠. 이후 프랑스의 식문화는 17세기 중반, 루이 14세 시대를 거치면서 또 한 번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태양왕이라 불릴 정도로 절대적인 왕권을 소유하고 있던 루이 14세는 450개의 방을 가진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 귀족들에게 강제로 궁전 안에 들어와 생활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귀족들이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가까이 두고 끊임없이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귀족들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수많은 요리사들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의 궁중 요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베르사유 궁전에서 화려한 연회가 열렸고 유럽 전역에서 온 외교 사절단들도 궁중 요리사들의 수준 높은 요리를 맛보게 되면서 어느새 프랑스는 유럽 미식의 중심지로 떠올랐는데요. 루이 14세가 사망한 후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연회는 줄어들었지만 귀족들은 개인적으로 요리사들을 고용해 여전히 궁중 요리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생해 귀족 계급이 몰락하게 되면서 귀족들에게 고용돼 있던 수많은 요리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요리사들은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했는데요. 이때 몇몇 요리사들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궁중 요리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을 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들도 미식 문화를 즐기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프랑스 혁명 이전 귀족들만이 출입할 수 있고 그 수가 50개 정도에 불과했던 고급 레스토랑은 꾸준히 늘어나 3,000개까지 증가했으며 일반 대중들도 자유롭게 출입하는 식당이 되었죠. 한편 코스 순서대로 음식이 나오는 서빙 방식, 요리 스타일, 주방 시스템 등 현대 파인다이닝의 정수를 집대성한 사람은 프랑스 요리사 오기스트 에스코피에였습니다. 1880년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셰프였던 에스코피에는 신메뉴 개발을 위해 닭을 10만 마리나 구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요리 연구에 진심인 요리사였는데요. 화려함을 추구하고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던 기존 프랑스 궁중요리 스타일을 따르지 않고 재료의 본질적인 맛을 연구하며 미니멀함을 추구하는 현대 프랑스 요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또한 재료 본연의
본연의 맛을 느끼는 요리를 추구하기 위해 에스코피에는 기존의 요리가 서빙되던 방식도 완전히 바꿔버렸는데요. 고대 로마 때처럼 연회를 통해 발달한 프랑스 궁중 요리는 정해진 순서 없이 동시에 모든 음식이 차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서빙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뷔페와도 같은 방식이었죠. 프랑스 궁중 요리가 유럽 미식 문화의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서빙 방식을 유럽에서는 프랑스식 서비스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추구하는 에스코피에는 한꺼번에 모든 음식이 차려질 경우 일부 음식들이 너무 차가워져 재료 본연의 맛이 살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손님이 오직 하나의 요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러시아식 서비스 방식을 프랑스 요리에 도입하게 됩니다. 러시아식 서비스는 현재 우리가 코스 요리라고 부르는 한 번에 하나의 음식이 순서대로 서빙되는 방식을 의미했죠. 러시아는 매우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음식이 식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하나의 요리만 내놓았다고 합니다. 에스코피에는 러시아식 서비스를 도입함과 동시에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의 업무 방식도 완전히 새롭게 개편했는데요. 프랑스식 서비스는 동시에 모든 요리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방 내부가 매우 혼란스럽고 요리사들 간의 동선이 꼬여 부딪히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식 서비스는 하나의 요리를 제대로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요리사들 간의 효율적인 동선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했죠. 그렇게 에스코피에의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현대 파인다이닝 주방의 일반적인 구조인 브리게이드 시스템입니다. 브리게이드는 군대 조직 체계 중 하나인 여단을 의미하는 말로 요리사들이 마치 군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일사불란하게 맡은 일을 처리해 빠른 시간 안에 요리를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 전체 요리 과정을 감독하는 셰프, 셰프를 보조하는 수셰프, 그리고 고기와 해산물, 튀김 등 각자의 요리를 담당하는 파트 셰프로 역할을 나누어 요리사들의 동선이 꼬이지 않으면서 주방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이런 구조가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의 주방은 욕설이 난무하고 무질서한 것이 당연한 시기였기 때문에 브리게이드 시스템의 도입은 요리사들에게 거의 주방의 혁명이나 다름없는 사건이었죠. 게다가 특별히 정해진 유니폼이 없던 요리사들에게 청결함을 강조하기 위해 흰색 셰프복을 입게 한 것도 에스코피에였다고 합니다. 이후 1900년대에 접어들어 에스코피에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가 정립한 파인다이닝의 공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인다이닝의 이미지가 되었죠. 그러던 1926년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인 미슐랭이 레스토랑을 미슐랭 스타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파인다이닝의 품질 기준은 더욱 체계화되고 정교해졌습니다. 미슐랭은 음식의 맛은 물론이고 식재료의 품질, 요리의 창의성, 가격에 합당한 가치, 요리 완성도의 일관성 등을 모두 따지며 매우 까다로운 기준으로 미슐랭 스타를 평가했기 때문이죠. 미슐랭의 권위가 올라가는 만큼 파인다이닝 셰프들도 더 높은 등급의 미슐랭 스타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의 수준 높은 파인다이닝 문화가 대중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파인다이닝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파인다이닝 식당들이 대중화된 편인데요. 고대 로마 귀족들의 연회 요리에서 대중을 위한 고급 코스 요리로 발전한 것처럼 현재도 파인다이닝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요리가 서로 융합되고 액화질소나 진공밀봉, 수비드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맛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는 등 미식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죠. 앞으로 파인다이닝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기대해보면서 이상 파인다이닝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